제가 잠깐 챙긴다. 꽃눈을 만들어서 내 이상형을 읽어드린다. 여기 있겠죠? 여기도 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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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읽어줄게요.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 왜 좋을까요?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의 군인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소녀였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왕은 군대에서부터 다윗을 좋아하게 됐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셨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좋은 친구 사이가 되기도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여기 왔나요? 읽어볼게요. 저는 마음 깊은 곳에 또 다윗을 좋아했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좋은 친구 사이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 다윗에게 자신의 날선 멋진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할과 하지 되도 좋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멋진 걸음도 좋았어요. 이것은 네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이 가장 좋은 물건들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이 날 때면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 왕이 수천 명을 죽었지만 다윗은 수만 명의 죽은 딸의 노래를 듣는 사울 왕의 다윗에게 상승을 냈어요. 화가단 사울 왕은 다윗에게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게 끝이네요. 끝이네요. 꾸니는 만드는 데이 성적 되게 가졌네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